안녕하세요. 1월 27일 오늘 아침도 강추위입니다. 인천은 영하 10도로 시작을 해가지고 하우스 위에도 아직도 막 얼음하고 눈하고 다 있어요. 추우니까 다 녹아내리지도 않고 아주 새벽에는 또 이렇게 막그 결로처럼 그 생기는 얼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하우스 와서 문 열었는데 하우스가 아직도 얼음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해가 나니까 햇살이 있으니까 좋아요. 어저께는 눈 내리고 하루 종일 흐려서 춥고 엄청 추웠는데 올겨울 추위는 이제 그걸로 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우스는 밖에가 추워도 그래도 해가 나면 낮에는 좀 견딜만 이렇게 활동하기가 좋거든요. 두둘레 아들이 요즘 한참 크는 시기라 원래 겨울에 크는 아이들이라 성장도 많이 하고 있고 꽃들도 피고 여름에 힘들어했던 것도 이제 많이 다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끝에가 살짝살짝 물들기도 하고 분도 뽀얗게 나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조금씩 예쁜 짓도 하고 꽃도 핍니다. 이렇게 분들도 예쁘게 뽀얗게 올라오고 얼굴도 막두 개로 생기기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화이트 그린이들도 요즘 참 예쁘게 크거든요. 알비플로라도 분지하면서 아주 뽀얀 얼굴들이 정말 예쁩니다. 알비플로라 요거 4두로 지금 분지하고 있고요. 15,000원입니다. 엄청 예쁘게 분지 잘하고 있습니다. 알비플로라 15,000원씩이고요. 화이트 그린이는 요거 10,000원입니다. 얼굴이 참 예쁘게 생겼죠? 뽀얀 게 뽀통통하고 분지하는 아이도 있고요. 여기 분지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두 개로. 얼굴이 예쁜 화이트 그린이 10,000원입니다. 이게 오래된 아이들이나 아니면 두둘레 아들이 농장에서도 잘 몰라서 이름을 몰라서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둘레아로 나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잎이 날렵하고 얇고 긴 천녀검입니다. 천녀검 요거는 3만 원씩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그만 천녀검 있습니다. 얘는 8,000원입니다. 천녀검 작은 데서도 이렇게 작년에 갖다 놓은 거라 아니야 여름에 갖다 놓은 건데 요 지금 벌써 이두루 분지를 했어요. 이두루 분지를 해서 아주 짱짱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천녀검 얘는 화녀블러처스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두 군생입니다. 화녀블러처스 팔두 군생이고요. 요거는 10만 원 드립니다. 화녀블러처스 처음에 갖고 왔을 때보다 요즘 가격들이 좀 내린 추세라 저렴하게 드립니다. 처음에 가져온 걸로 하면 얼굴이 하나당 24,000원이었나 그랬어요. 근데 그냥 10만 원에 드립니다. 얘는 잎이 넓적넓적해서 설산 같아요. 설산 같습니다. 3만 원입니다. 얘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냥 두둘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두, 6만 원. 얘는 미니노마 육두 군생입니다. 목대도 이렇게 있고요. 미니노마 육두 군생 6만 원입니다. 이 아이가 이름이 아르조니카인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요즘 이 이름표가 없어지고 나니까는 이름들이 생각이 안 나서 아르조니카인가? 어디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밖에 바람이 엄청 부나 봐요. 막, 머리가 추울라 그래. 해가 났는데도요. 알비플로라, 이건 묵은둥입니다. 엄청 큰 대품 묵은둥이. 이렇게 늘어지는 가지도 있고요. 꽃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알비플로라 대품입니다. 얘는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벌써 한몇년 갖고 있는 아주 큰 대품입니다. 화이트 그린이, 레드온 비치,
목대도원 밑이 2두로 목대도 있고요. 2두로 분지하고 있습니다. 목대도원 밑이 16,000원입니다. 이거는 하월 염자과인데요. 염자하고 이파리가 좀 달라요. 하월이라고 하고요. 3만원입니다. 사이즈가 많이 큽니다. 키가 30cm 정도 될것 같아요. 나와 있는 키만, 묻어 있는 키 말고요. 아, 오늘도 그냥 생각 없이 또 와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찍기 시작을 하니까 자도 없이 또 시작을 했네요. 그냥 구경하셔요, 그러면. 여기는 얘가 양기시마라고 합니다. 양기시마. 여름에 조금 힘들어해요. 되게 뜨거운 걸 싫어하다 보니까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주고 묵둥이라 그닥 막 풍성하진 않습니다. 이건 레이첼 철화가 열심히 예뻐지고 있고요. 얘네는 아악무입니다. 아악무가 이렇게 긴 병에다 심어 놔봤어요. 그렇게 늘어지면서 크면 또 멋이 있거든요. 아악무, 호빗땅인 묵둥이 대품입니다. 도엔도분 큰데 숨어져 심어져 있어갖고 완전 대품입니다. 호빗땅이 색깔 예쁘죠? 얘는 몽슈슈, 몽슈슈. 삼두아이 3만원입니다. 이거는 천국의 계단. 이파리가 말랐네요. 제가 춥다고 물을 안 줬나 봐요. 애들이 말라버렸네요. 물도 좀 줘야 될것 같아요. 얘는 홍포도인데요. 아주 오래됐어요. 그래서 나무 목대가 이렇게 따글따글해지고 얼굴도 아주 다글다글다글 이렇게 너무 다글다글한데요. 이거 우리 손님이 갖다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잘안 된다고 여기다 같이 있으면 잘클 거라고 갖다 놓으신 것 같아요. 이게 제건 아니고. 누가 갖다 놨을까? 요즘은 갖다 놓고 나면 이제 이렇게 일이 하고 나면 생각이 안 나서. 샤를로즈입니다. 얘는 핑크색으로 물드는 샤를로즈 2만원 아이인데요. 샤를로즈 핑크핑크하게 물드는 예쁜 꽃 같은 아이고요. 요거는 매비나금 얘는 12,000원짜리고요. 얘네는 16,000원 아이입니다. 조금 사이즈가 커서 16,000원, 얘는 12,000원. 얘는 홍상생산 18,000원 아이고요. 홍상생산 8,000원. 캐롤 아주 빨갛게 예쁘게 익는 캐롤입니다. 자, 꺼내보자. 캐롤 아주 빨갛게 반짝반짝 예쁘게 익는 캐롤입니다. 그다음에 얘는 세레리아가 좀 살이 안 쪘어요. 조금 좀 애가 힘들어 하다가 이제 겨울이 되면서 이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레리아는 이게 목대로 분재처럼 크면서 점점점 가지들이 자꾸 많이 나오면서 커지는 아이고요. 여름에는 잠을 자요. 여름엔 잠을 자면서 더울 때는 이파리를 다 떨어뜨려요. 이게 처음엔 저희들도 죽는 줄 알았죠. 근데 죽는 게 아니었고요. 여름에는 나뭇가지만 남기고 앙상하게 잠을 자고 9월 정도 돼서 이제 날씨가 조금씩 시원해지면은 이제 다시 이파리를 내면서 겨울 동안 크는 아이입니다. 겨울 동안 크는 아이라 추울 때도 춥다고 너무 물을 안 주시면 안 되고 물을 조금씩 주셔서 애를 살려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새 가지도 나오고 새 잎도 풍성하게 많이 나옵니다. 쟤도 분갈이를 조금 큰 데로 해가지고 관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얘는 공작환입니다. 공작환 6,000원 아이입니다. 6,000원. 처음엔 이렇게 가지가 길게 나오지만 집에서 이제 키우다 보면 다육이들은 다 비슷하죠. 햇빛 바람 좋게 해서 키우다 보면은 잎들이 다 통통해지고 짧아지고 이렇게 하듯이 공작환도 새로 나오는 잎들은 좀 짧으면서도 예쁘게 큽니다. 얘는 크라시언 라이언 철화입니다. 크라시언 라이언 철화. 이파리가 아주 잔잔하면서 철화로 되고 약간 연핑크처럼 물이 들 거예요. 크라시언 라이언 철화 8cm 분에 들어있고요.
요거는 5,000원씩입니다. 요는 뮬리라고 하고요. 뮬리 만원인데, 뮬리 군생. 얘들도 아주 따글따글해지면 굳어지면 정말 예뻐지는 아이들입니다. 뮬리 만원씩. 요거는 빌게이츠 24,000원 군생이고요. 빌게이츠는 이파리가 이렇게 중간에가 쏙 들어가요. 중간에가 쏙 들어가면서 입끝이 좀 뾰족하면서 하트 모양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면서 특이하게 크는 그런 빌게이츠 군생. 이 아이는 24,000원입니다. 얘도 처음에 나왔을 땐 굉장히 가격이 거했었는데 조금 저렴해졌고요. 얘는 캐롤입니다. 캐롤. 캐롤을, 얘는 약간 하얀 솜털이 숑숑숑 보이시죠? 하얀 솜털이 숑숑 있으면서 빨갛게 익는 그런 아이입니다. 캐롤 오두근생 2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이름이 부캐예요. 빨간 부캐예요. 부캐 6,000원입니다. 색감이 정말 예쁘죠? 부캐 6,000원. 이 아이는 얼마 전에 데려온 신상인데요. 스위티라고 합니다. 스위티 2만원이고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저도 지금 이제 처음 가져온 애라 약간 환타색처럼 물이 들 것도 같고요. 꽃처럼, 꽃다발처럼 예쁜 아이긴 해요. 예쁘게 한번 키워보다가 또 주인 만나면 시집을 갑니다. 스위티라는 아이, 제가 저도 처음이라서 군생이라서 예뻐서 데려와 봤습니다. 이거는 베네끔 빨갛게 이쁘게 물들 아이입니다. 베네끔 2만원이고요. 이거는 환엽속록철화는 8,000원입니다. 환엽속록철화는 8,000원 아이입니다. 철화가 아주 예쁘게 잘 엮여져 있죠? 이거는 러블리로즈 한몸 군생. 그리고 요거는 제주 돌문화 화분에, 제주 돌문화 화분에 러블리로즈 사두 군생 심어두었습니다. 얘는 14,000원입니다. 러블리로즈가 사두가 한몸입니다. 요거는 연지곤지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연지곤지라는 애가 있죠. 손가락 모양의 연지곤지가 있는데 걔랑은 또 다릅니다. 에케이고요. 이렇게 꽃 모양 같이 이런 얼굴로 되어 있는 연지곤지입니다. 연지곤지는 6,000원입니다. 얘는 아비유라고 하고요. 얘도 뭐 하얀 털이 슝슝슝 있죠. 한 송이 아주 커다란 꽃 같습니다. 아비유라고 하고요. 14,000원입니다. 얘도 새빨갛게 물이 들어요. 새빨갛게 예쁘게 물이 들어요. 독일 샴페인 핑크핑크하게 물들은 굳은 아이 3,000원이고요. 데비이두 합식일 거예요. 데비이두 3,000원이고요. 이거는 신동금 8,000원입니다. 신동금 8,000원이고요. 아이시그린 삼두아이 8,000원입니다. 아이시그린 삼두아이 8,000원입니다. 와이는 이름이 블랙스완이라고 해요. 이름이 멋있어요. 블랙스완 만원 아이입니다. 이거는 스노우킨 이두 합식이고요. 스노우킨 6,000원입니다. 누다 4,000원입니다. 누다는 4,000원. 이거는 페리도트 두몸 합식을 했는데요. 제법 사이즈가 좋죠? 페리도트 두몸 합식 10,000원입니다. 두몸 합식. 페리도트 두몸 합식 10,000원입니다. 얘는 당선이에요. 당선 3,000원입니다. 당선도 목대가 굵어지면서 얼굴도 많아지고 노란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이거는 모건 뷰티 군생이에요. 꽃대들을 물고 있고요. 자, 꽃이 피려면은 좀더 기다려야 됩니다. 다육이들이 꽃대가 이렇게 물고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꽃대가 물고 있는 기간도 막한 달에서 한달 반, 막끝 길게 가면 막두 달도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오래 기다리게 해서 꽃을 보여주는데요. 꽃도 오래 가요. 한달 이상 가요. 꽃도 한달 이상 가고요. 꽃을 예쁘게 보시려면 이 몸에 영양분과 물을 주어야 돼요. 그래서 물을 가끔씩 주셔야 됩니다. 춥다고 안 주고 옷자랄까봐 그런 걸안 주고 그러면 꽃이 필라다가도 말아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햇빛도 좀 많이 봐야 되지만 물에다가 영양제 조금 타서 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꽃이 활짝 펴서 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충분히 보니까 자기 몸에서 물만 주면 영양소를 만들어요. 자외선을 흡수해가지고 영양소를 만들어서 꽃도 예쁘게 피고 자기 몸도 살찌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그게 잘안 되면 물에다가 영양제를 아주 조금 섞어요. 섞어갖고 같이 물을 주세요. 그래야 애들이 예뻐지고 꽃도 피고 살도 좀 찌고 그래요. 집에서는 햇빛이 모질라니까 그거를 인위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물에다가 영양제도 타서 주시고 또 가끔은 살충제도 타서 벌레도 안 생기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샤워도 한번 스프레이 샤워도 샥 시켜주시고요. 또그 다음에는 뿌리가 좀 충분히 젖을 수 있게 물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예쁘게 키우시면서 예쁜 꽃도 보시고요. 그렇게 키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예쁘게 키워줘야 얘네도 오래오래 내 옆에서 반려식물로 살수 있어요. 우리도 예쁘게 키워주면서 이렇게 오래오래 대품으로, 작지만 이게 오래 크면 대품인 거죠. 대품으로 예쁘게 키우면서 힐링하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